한진리 도맥의 역사 15. 5. 도교. 도교는 서기 전 607년경 탄생한 노자가 570년경 정치술적 측면에서 무의자연의 도를 설파한 종교이다. 노자는 풍인으로 본명은 한건이며 70세이던 서기 전 540년경에 이의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으로 된다. 호는 담이다. 도교에서는 태상노군이라 불려진다. 노자는 초나라 하남성 출신으로 춘추시대 후기에 주나라의 관리를 지냈으며 뒤에 관직을 벌였다. 여기서 춘추시대는 서기 전 770년경부터 주나라의 제후들이 패자가 되어 주나라의 천자 대신에 다른 제후들을 통할하여 다스리던 시대인데 주나라는 곧 천자가 있는 낙양지역의 방 일천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노자는 당나라 시대 현종에 의하여 대성조 천황대제로 추존되었으며 송나라 시대에는 진종에 의하여 태상노군운원 상덕황제로 추존되었다. 노자의 사상은 후대의 정치를 떠나 세속을 초탈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자에 의하여 노장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노자는 서기 전 624년에 탄생한 석가모니보다는 약 17년 정도 늦게 탄생하였다. 노자가 서쪽으로 인도로 들어가 가르침을 펴서 불교가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일단 도교와 불교의 기본 사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석가모니가 대각한 35세이던 서기 전 589년은 노자는 약 18세였으므로 어불성설이 된다. 다만 노자가 서기 전 540년경에 유람을 겸하여 아유타에 이르러 그 백성들을 교화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노자는 서기 전 551년에 탄생한 공자보다는 약 56세가 많다. 서기 전 518년에 33세이던 공자가 약 99세이던 노자를 찾아 주나라로 가서 도를 물었다고 전한다. 이때는 아마도 노자가 아유타로 유람을 겸하여 갔다가 이미 돌아와 있었던 때가 될 것이다. 노자가 언제 타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으며 구체적인 전설도 없는데 100여 세를 살았다면 서기 전 507년경이 된다. 후대의 서기 전 280년부터 서기 전 233년까지 살았던 한비자가 노자의 도덕경의 주석을 다는 등 인용하였다고 한다. 노자의 핵심 사상은 사람이 우주의 근본이며 진리인 도의 길에 도달하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무의자연 사상인 것이다. 즉 인위적인 것에 구속되지 말고 사람의 순수한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순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도가 도비상도로 대표되는 노자의 사상을 담은 도덕경은 모두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겸하부쟁이다. 또 노자는 도는 일을 생하고 일은 일을 생하고 이는 삶을 생하고 삶은 만물을 생한다 라고 하여 이런 논적 우주생성론을 띠고 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은 천부경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특히 도가 도비상도라는 내용의 원조가 되는 역사로서 자부선인의 도맥을 이은 유의자 선인이 서기 전 1900년경에 마한의 웅시군 마한 제9대 막연 또는 제10대 아와 추정에게 설파한 내용이 있다. 그리하여 단군 조선 전기 인물인 도학자 유의자 선인이 설파한 도에 대한 내용을 약 1350년이 지난 시기에 출연한 노자가 이전부터 전해오던 도에 대한 학문을 연구 취합하여 도덕경으로 정리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서기 전 551년에 탄생한 공자가 서기 전 2239년경에 단군 조선 초기 인물인 대련과 소련이 부모상에 행한 효의 역사를 약 1700년이 훨씬 지나는 시기에 얘기를 지을 때 인용한 것과 같은 차원이 된다. 노자가 도덕경을 81장으로 정리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천부경의 81자 글자 수의 81이라는 수리로 맞춘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이상으로 노자의 삶과 도교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과학, 철학, 종교, 도덕, 윤리, 정치 등 문화는 서기 전 7378년부터 원래 하나로서 옛 한국에 존재하였던 종합적 차원의 문화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특히 수행법 및 정신문명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파생되고 교리가 연역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도교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 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